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호누입니다. 오늘도 저번에 제가 먹었던 일본 유부컵 우동에 이어서 그때 받았던 두 번째 일본 라면인 이 라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이번에도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대충 그냥 해석이라기보다 그림을 보고 추측해보건데 아마 돈코츠 라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돼지 뼈를 우린 육수에 이제 돼지고기를 얹어서 그렇게 만든 라면인데 얘도 어떤 맛이 날지 되게 기대가 되고 궁금한데 일본 라면은 끓이는 방법이 조금 독특해요. 먼저 물에다가 면을 그냥 맹물에 면을 넣어서 계속 끓이고 면이 다 익었을 때쯤에 이제 스프를 넣어서 저어서 먹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일본 라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식대로 한번 라면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옛날에 그 일본 라면 시리즈를 초창기 때딱 진행했을 때 그냥 한국 라면 끓이듯이 끓였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본 라면은 그렇게 끓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제가 옳은 방법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물이 끓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여기 있는 이 돈코츠 라면에 봉지를 열어서 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면은 일단 역시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지만 한국 라면에 비해서 되게 얼마 안 되는 그런 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물에 넣어볼게요. 라면 부스러기 떨어진 건좀 치워주고 면이 다 익을 동안 기다리고 면이 다 익으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분말 스프와 그다음에 기름 스프 같은데 이거 두 개를 넣어서 맛있게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 라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과연 어떤 맛일지 일단은 보글보글 끓여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면이 다 익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 면이 다 익은 것 같은데 국물이 상당히 많이 쫄았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추가해서 그렇게 먹어야 될것 같네요. 일단은 한번 이 상태에서 스프를 넣어보고 마지막에 물을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센 불에서 끓였는지 네, 국물이 다 쫄았네요. 일단 스프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빨간 라면의 그런 붉은색 스프가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색으로 네, 되어 있고 약간 하얀 국물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돼지국밥이나 곰탕류의 그런 국물이 생각나는 그런 국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뜨거라 이렇게 해서 바로 먹어도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조금 데코레이션과 좀 집에 있는 수육이나 파 같은 것도 좀 썰어 넣어서 더 맛있게 해서 데코레이션까지 해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국물의 양을 조금 늘려봤고요. 이제 얘를 여기 미리 담아놓은 면이 담긴 그릇에 국물을 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금 조심해서 방금처럼 데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자를 다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번 국물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국물을. 하얀색 국물에 뽀얀 국물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과연 또 어떤 맛이 날지 또 기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 돈코츠 라면 한번 끓여와 봤는데 이제 항상 먹는 식탁에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 이렇게 먹으면 조금 밋밋할 수 있으니까 파나 뭐 기타 데코레이션 조금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보시면 파랑 돼지고기 수육을 조금 이렇게 썰어서 데코레이션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비주얼이 엄청나게 살아난 것 같네요. 아까는 솔직히 좀 뭐랄까 하얀 국물에 그냥 면 떨궈놓은 그런 비주얼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제대로 된 일본식 라면이라는 느낌이 또 들고 여기에 같이 들어있던 기름 스프까지 넣어서 네.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보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유튜브에 지금까지 많은 외국 라면을 올렸지만 그중에 최고의 비주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그 베이컨 듬뿍 넣은 야키소바 그게 최고의 비주얼이었는데 이번 비주얼도 장난이 아니네요. 한번 뭐 먹어보고 올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비주얼 네, 준호는 유튜브 라면 사상
최고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그런 라면이 또 나왔는데, 와, 돼지고기 수육과 파까지 올리니까, 야, 장난이 아니네요. 하얀 국물,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바로 또 먹어보고 싶네요. 네,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사실 제가 촬영을 준비한다고 면이 조금 뿐 그런 느낌은 있는데, 국물 자체도 상당히 진하고 구수한데, 아까 뿌린 그 기름 스프가 또 독특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덕분에 더 구수하면서 고소하고, 아,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나온 라면 중에 이만큼 맛있는 라면은 없었습니다. 국물도 방금 먹어보니까, 야, 진짜로 방금 막 끓인 것 같은 그런 돼지 육수의 맛이 나고, 흡사 그런 맛이 나네요. 되게 유명한 설렁탕 집에서 그 소면을 말아서 먹는 그런 맛이 나는데, 그거보다 좀더 조미료의 맛이 나면서 또 쉽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거보다 더 편하고 더 맛있는 것 같고, 저는 뭐 데코레이션을 위해서 이 정도만 했는데, 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를 더 넣으시고,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좀더 넣으셔서 드시면 더욱더 맛있는 라면이 될것 같네요. 이번에는 고기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아, 야, 장난 아니네, 진짜. 아,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원래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 하면서 이 외국 라면 시리즈를 진행하다 보니까 라면이 되게 좋아졌어요, 요즘. 그래서 한국에 있는 라면도 하나씩 먹어보고 있는데, 역시 외국 라면, 특히 일본 라면을 먹다가 외국 라면, 아, 한국 라면을 먹으니까 뭔가 2% 부족한 맛이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맛있게 다 먹고 와서 마무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거의 다 먹어가는데, 댓글을 보다 보니까 제가 먹는 모습이 그렇게 맛있게 먹는다는 분들이 계셔서 마지막 한 젓가락을 여러분들께 먹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다시 영상 촬영을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 가득, 파 가득 해서 먹어볼게요. 정말 제가 원래 국물 안에 있는 그런 고기들도 좋아해서 다 먹는 편인데, 이거는 국물과 국수가 너무 맛있다 보니까 고기가 뭐 거의 뭐 고기가 찬밥이 되네요, 진짜. 하지만 국물까지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한국에서는 이런 맛 보기가 너무 힘든데, 진짜 전문 일식 라면점 가서 돈코츠 라면을 먹지 않는 이상 힘든데,
일본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인스턴트로 비슷한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운 것도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이런 라면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조금 생기는 그런 라면이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게 먹었고 여기에 고기 고명이나 파고명, 양파 고명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고명 같은 걸좀더 다양하게 많이 올려서 드시면 더 맛있는 라면으로 즐길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정말 돈코츠 라면 맛있게 먹은 유튜버 준훈이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구매대행이나 이런 데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 제가 조사를 해봤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유튜버 준훈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